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갑자기 힘내려고 사기 사기 이렇게 의욕이 있는데 늘 피곤하지 늘 그치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안 피곤한 상태에서 만난 적이 피곤한 피곤. 나의 친구 네, 오늘은 환자분들이 아마 산부인과에 제일 많이 오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질분비물 검사. 질분비물 검사에서 저희 채널 댓글에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치료해야 됩니까? 하고 장문의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분비물 검사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D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단어가 바뀌어서 STI 그래서 성매개로 오는 감염들 12종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 STD 검사하러 왔어요. 맞아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요새 많거든요. 그 검사에 포함된 것들을 보면 일단 제일 흔한 것들이 가드넬라, 캔디다,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래퍼가 된 기분이네요. 그리고 메독이 있고요. 헤르페스 심플렉스라는 바이러스 1, 2번이 있고요. 트리코모나스, 클라미디아하고 임질 이렇게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래퍼가 된 기분이네요. 그리고 가드넬라, 캔디다,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헤르페스 심플렉스,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트리코모나스, 메독, 클라미디아 임질. 사실 이 12개 중에 정말 쓸모없는 검사가 하나 있는데요. 메독 검사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질 분비물에서 메독 알 수 없잖아요. 피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12개, 총 12개가 있는데 이 중 오늘은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그리고 유레아 플라즈마 중에 유레아 라이티쿰, 가드넬라, 베지날리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요 네 개를 묶었죠? 성병이 아니어서 원래 내 몸에 있는 상제균이라 하죠. 항상 내 몸에 있는 균. 이게 되는지.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이거는 일부는 공생균, 일부는 성매개 감염으로 봐서 사실 이거는 환자와 파트너의 증상을 잘 보고 성매개 감염으로 의심할 만하면 치료를 양쪽에 다 해야 되고 아무 증상이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개의 균이 나오면 사실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아무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몸에는 되게 늘 있는 균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익균이 있고 공생균이 있고 병원균이라는 게 있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유익균은 아니고요. 질에 사는 균 중에 유익균은 그 락토바실라이라고 불리는 젖산균이라는 놈이 있죠. 걔는 질내 환경을 좀 산성으로 유지시켜주는 정말 유익한 아이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가드넬라는 공생균이죠. 그래서 얘네는 살면서 우리한테 아무 피해도 안 주고 가만히 살다가 질내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 그리고 숙주의 면역이 좀 떨어지면 병원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놈이죠.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파트너가 바뀌었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괜찮음을 나는 증명을 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사실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서로가 자기가 깔끔한 걸 확인하고 맞아요. 그렇게 관계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관계하기 전에 먼저 각자, 각자가 병원에 가서 그 검사하고 검사 떼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한 다음에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이씨 검사 결과는 어떻게 믿죠? 검사 결과 믿어줘야지. 얘네는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해야 되나요? 원칙상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파트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트너도 사실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외에는 파트너를 치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요 유레아 라이티쿰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그럼 파트너가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치료를 권유하긴 하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네 개의 균은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하는 거다. 가끔 환자분들이 이거를 이제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했는데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시다가 계속 나온다고 계속 약을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균이니까. 네. 그러니까 함께 사는 함께 같이 함께 사는 네. 함께 사는 균이니까 사실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사하는 시기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중요한 게 이 균들은 재검을 해야 되나요? 없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나요? 특별히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죠. 확인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은 균도 검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혹시라도 검사를 너무 빨리 했다 그러면 의미가 좀 없죠. 잘못된 위양성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 간격은 얼마나 둬야 될까요? 한 3주는 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한 달은 지난 다음에 그렇죠. 재검을 할 거면 예, 재검을 굳이 하고 싶으시면 한 달에서 저는 한 3개월 정도 맞아요. 됐을 때 정말 굳이 하고 싶으시면 그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원래 같이 있는 그렇죠. 애들이니까. 결국에 얘네들은 질내 환경이 산성을 잘 만들지 못하고 염기성이 되는 환경. 염기성이 되는 환경이라 하면 피정액 비누 들어오면은 얘네는 병원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뭐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결국 피는 우리 여자들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가 끝나면 분비물이 약간 냄새나고 안 좋아지는 게 그 이유거든요.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균 4개가 나왔다면 증상이 없는 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환자분들이 아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이게 아직도 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계속 있다라고 되게 속상해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에 균이 있는 거니까 그게 되게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속상해하시는데 그냥 그렇게까지 속상할 필요는 없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네? 되게 많은 분들한테서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손에도 늘 세균이 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여기 이게 문제가 되는 만큼의 세균인 건지라 그 세균이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왔다는 것만으로 내가 균이 많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 이번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자분들이 저는 냉이 너무 많아요 이러고 오는 맞아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분비물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생리를 하는 분들은 특히 이 월경 사이클을 돌면서 분비물이 배란기에 좀 계란 흰자처럼 많아졌다가 다시 분비물이 약간 불투명해지고 생리를 하고 좀 지저분했다가 또 계란 흰자 됐다가 불투명했다가 생리하고 이게 계속 본단 말이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계속 나오는 한은 분비물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전에 권정원 선생님이 그 소아 영상 찍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면속옷 입으시고 계속 갈아입고 굳이 이거를 막 난 세정제를 빡세게 쓰고 막 약을 먹어가면 이 분비물을 줄이겠다 그렇게 해도 잠깐 줄어들진 몰라도 또 많아지거든요. 질 분비물은 냄새 이 냄새가 그때도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정말 생선 썩은 냄 예. 오징어 냄새, 또 뭐 이런 수산시장에서 나는 약간 그런 냄새들. 맞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뒤에 샤워하기 전에 속옷을 벗어서 냄새 맡으면 무조건 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땀이 나잖아요. 채취잖아요. 냄새 왜 맡죠? 그러니까 분비물이 많으신 분들은 맡아봐요. 네, 근데 맞아요. 그건 무조건 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말하는 냄새나는 분비물은 질경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고여있는 분비물의 냄새가 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뭐 맡아서 나는 정도면은 좀 안 할 필요 없고 이렇게 벗었는데 나는 거면 맞아요. 뭐 내가 내 속옷을 벗었을 때 난다라고 하면 그건 좀 병원에 그거는 맞는 것 같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냥 옷을 입었다 벗어도 냄새 나는 맞아요. 신경을 좀 끄고 있으라 그래요. 맞아요. 근데 거슬릴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냥 제발 내버려 둬. 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유난히 너무 분비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특별히 신경은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또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분비물이 있다고 해도 그 옛날부터 전부 다 통풍이 잘 되게 하고 그런 걸 건조를 잘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다 나라 불문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스키니진이나 이런 막 너무 타이트한 거나 다리를 꼬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와이드 팬츠 남자 팬츠 우리
그 유튜브 댓글에도 자기 드로즈나 이런 팬티 입고 많이 맞아요. 좋아지셨다고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워낙 패턴이 다르고 네, 눈물이나 뭐 그런 나오는 것 자기 생활 습관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병적인 문제가 아닌지 맞는지부터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균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상해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걔네들은 무죄. 아 유레아 라이티콤 조금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아 걔는 좀 의심스러워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증상이 없는 유레아 라이티콤도 치료할 필요는 없다. 유산균 드시라고 하세요? 그럼 저랑 저는 제 만성적으로 질염이 계속 있는 분들은 유산균이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또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이런 게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도 있다. 한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복용해 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설명드려요. 선생님은요? 저는 조금 권장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유산균이 계속 연구되고 있고 장에도 건강한 세균들을 요즘 넣어주는 게 되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먹고 관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추천해주는 편이에요. 유산균이 실제로 정말 그러니까 들어간다면 도움은 될 거라는 이론에는 찬성인데 과연 이 먹는 유산균이 정말 질 쪽으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근데 이거는 논문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먹은 게 질에 살기는 한대요. 문제는 콜로나이제이션이 예를 들어 됐어. 그러면 이 약을 끊어도 계속 얘가 살아야 되잖아. 근데 약을 끊으면 이 먹은 이 특이한 이 균주가 질에서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유산균이 좀 비싸잖아요. 맞아요. 꼭 질유산균을 권해드리진 않고 선생님 말한 것처럼 유산균은 그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으니까 유산균 강의를 보니까 이게 스트레인 따라서 사는 것과 효과가 맞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게 비싸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꼭 그 말을 붙여요. 비싸서 가성비는 무조건 떨어진다. 맞아. 이걸로 효과를 바라시면 안 된다. 근데 하다 안 되고 내가 뭐 이 정도 스트레스 안 받으면 뭐 하셔도 좋다. 근데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먹었는데 왜 거기에 걸어가는 거지? 딴. 근데 거기도 그렇게 되긴 하네. 실제로 그래, 우리가 먹는 게 좋은 것처럼 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걸 넣어주는 게 사실 더 좋대요. 그럼 진오프로가 제일 좋대요. 진오프로가 제일 좋은데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진오프로도 넣어줄 때만 살고 없애면 그대로 또 없어져. 근데 이제 나는 그거야. 뭐 넣어줄 이게 만성 질염은 결국에 만성적으로 가고 질의 환경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니까 일단은 그게 좋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유산균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내 면역력이 좋아질 때 나의 면역력으로 나머지는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질 세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세정제는 안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게 세정제를 계속 쓰던 분들은 안 쓰면 되게 찝찝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 쓰고 싶으면 이제 뭐 병원에서 좀 처방해주는 것 중에 산도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써라. 굳이 쓰고 싶으면. 근데 쓰면서도 횟수는 좀 줄여가는 게 좋다. 저는 외음부를 씻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굳이 이런 주사기 타입으로 된 걸로 막 질 세정하시는 거는 진짜 악순환의 고리를 특히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질염이 있고 정말 냄새나는 분비물이 날 때는 그래 뭐 쓰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걸 계속 쓰시면서 선생님 저는 분비물이 많아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 세정제를 쓰면서 분비물을 되게 많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 내 세척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저도 그냥 바깥쪽만 하고 안쪽까지 막 예를 들어서 분비물 자기가 너무 많아서 조금 안 씻어내면 찝찝하고 불편하다 하시는데 그만큼 씻어내거나 그런 환경을 뒤틀어버리니까 먹는 유산균이라든지 억지로 만들어놨던 그 좋은 환경을 너무 쉽게 망가뜨리는 거죠. 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찝찝한지를 겪질 못하니까 뭐 개인마다 다른 거고 적정한 수준에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평소에 질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규칙적인 성관계가 있다면 콘돔 제발 쓰십시오. 분비물 안 좋고 질염 자주 걸리신다는데 콘돔에 체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콘돔은 성매개 감염뿐만 아니라 그냥 질내 환경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콘돔을 꼭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끝?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이렇게 영상이 찍어 놓으면 그 영상 링크를 이렇게 QR코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럼 우리 영상을 이렇게
보시라고 링크 보시라고. 야, 무슨 AI야 그렇게 하냐? 아 환자분 뭐 설명 지금 제가 드렸는데 부족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보시면은 빵빵 터질 거예요.